밤 껍질 잘 벗겨지는 방법 보고 따라했는데 실패한 적 있으세요? 껍질이 두꺼운 국산 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산 밤으로 알맹이만 쏙 빠지는 군밤 만들어봐요. 물에 1시간 정도 담가서 껍질을 불려줍니다. 불린 밤에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껍질이 두꺼워 위험하니까 꼭 장갑 끼고 밤 가위를 사용하세요. 칼집을 너무 깊이 내면 다 벌어지니까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담고 채반을 올려줍니다. 물이 끓으면 밤을 넣어주세요. 20분 정도 찌면 밤이 어느 정도 익고 껍질이 벌어집니다. 이때 밤을 바로 건져서 얼음물에 넣어주세요. 저는 얼음이 없어서 밤을 찌는 동안 물을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알맹이가 수축돼서 껍질이 잘 까집니다. 1분 뒤에 꺼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밤을 중불에 5분 정도 구워줍니다. 잠시 식혔다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이 술술 까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귤껍질 정도로 깔 수 있습니다.